확실한 분업화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이어가는 사이 전복 수확 작업은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도 마지막 한 마리를 떼어낼 때까지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출하하는 날의 일과는 빠듯하게 돌아간다. 드디어 25칸에 들어있던 전복 수거가 모두 완료됐다. 상자에 담겨있는 전복들을 하나씩 꺼내서 차곡차곡 쌓아 이날의 수확량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지난 3년간 쏟았던 노력과 정성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내가 일할 때도 막 배가 뜨고 산다. 얼마 나왔어요 오늘? 1톤 한 500 했어요.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죠, 그러네. 뭐 그냥 이대로 만족해야죠. 안 만족해도 누가 주지도 않을 테니까. 수확한 전복은 바로 육지로 옮겨져서 대기 중인 차로 옮겨 싣는다. 이동을 할 때도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상차 작업에 돌입한다. 이제야 먼 길 떠날 채비가 완료됐다. 이 전복 어디로 가요? 완도로 가서 일본으로 갈 겁니다. 수출. 완도에서 난 전복은 국내 주요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지로 수출이 된다. 총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출하 작업 중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짠내 나는 작업복을 벗으며 고단함도 잠시 던져버린다. 어머니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벗으신 거예요? 5시 반에 벗을게. 많이 힘드셨죠? 예, 어쩔 수 없지요. 해먹고 살았게. 뿌듯한 뻐근함을 등에 지고 각자 집으로 향한다. 다음날 아침 작업선 한 척이 거친 물보라를 뿜어내며 바다로 출항을 한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은 이곳 어민들에겐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드넓게 펼쳐진 다시마 양식장이다. 이 바다 밭 아래로 전복의 먹잇감이 될 다시마가 자라고 있다. 완도군의 전복 양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전복 양식장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다시마와 미역의 주산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해 바다의 깨끗한 기운을 먹고 자란 튼실한 다시마가 밧줄을 타고 줄줄이 올라온다. 기계로 줄을 당겨 쇄고리를 통과시키면 줄에 달렸던 다시마들이 바다 향을 내뿜으며 선상에 낙엽처럼 떨어져 쌓인다. 배에 미처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다시마들은 일일이 손으로 던져서 올려준다. 거지. 얼마나 처치하시는 거예요? 입에 가득 채우면 12톤 정도 나와요. 12톤, 13톤 정도. 떨어져야 되겠어요. 다시마가 선상을 가득 채운 뒤부터는 채취의 속도가 점차 더뎌진다. 많은 양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쇄고리에 걸려 멈추는 경우에는 일일이 칼로 잘라서 떨어뜨려야 한다. 배를 가득 채워가는 미끌미끌한 줄기를 밟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안 미끄러우세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물에 빠지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터져서 만약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야, 이렇게 채취한 다시마와 미역은 그 품질이 우수해서 일본, 중국, 대만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어민의 부지런함으로 일군 결실이 배에 산을 쌓았다. 전복 관리해야지, 미역 다시마 어장 관리해야지. 실 참이 없이 일을 하죠. 실사위가 없이 지금 이제 내 일을 한다고 하면 돼요.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잠시 숨을 돌리나 싶더니 다음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전복 양식장으로 향한다. 바다에서 갓 캐온 신선한 다시마를 바로 전복에게 먹이기 위해서다. 크레인으로 적당한 양을 집어 각 칸마다 돌아가면서 넣어준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넣어주면
야행성인 전복이 밤에 올라와 다시마를 갉아먹으며 제 크기를 키워간다. 신선한 먹이 공급이 전복의 품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먹이를 줄 때면 일일이 각 칸을 돌면서 먹이를 잘 먹는지, 혹시 폐사한 것은 없는지 전복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 껍질이 하얘가 저거 죽은 거야. 속이 빈 전복들이 많이 눈에 띈다. 요즘에는 특히 폐사하는 전복이 많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고소원에 소물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복 다 죽어버렸잖아. 이게 올해 처음이에요, 다른 칸은 어떨까? 아니, 저것이야. 맛있어. 이런 다 뒤졌어. 힘있게 붙어있어야 할 전복들이 껍질만 남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견디기가 힘들다. 아까 가슴만 아프다면 그걸 뭐라고요? 그거 할 수 어쩔 수 없는 거죠. 살릴 수 없는 거고. 또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또 잘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지.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것만이라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먹이를 챙긴다. 마음으로만 키울 수 있다면 매해 풍년일 것이다. 태양이 뜨거워지는 시각. 바닷가 해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문을 한 자재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복집을 새로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부부가 일일이 하나씩 옮기면서 전복의 새 보금자리를 완성해 간다. 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까지 손수 묶고 조이며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 태풍에다 사고 나긴 것이에요. 이게 이런 자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치를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았던 가두리 양식장이 태풍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쓸 수 없게 돼버렸지만 아쉬운 마음에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작년 8월 완도 앞바다를 덮친 태풍 폴라베는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가장 강력한 위력으로 기록된 만큼 그 후유증도 컸다. 폴라벤이 핥히고 간 전복 양식장은 어민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놓았다. 그 소환도 사람들은 다 줄초상난 줄 알았었어요. 일부 전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전혀 없어진 거예요. 한 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만 4,50만 원에 달하는 만큼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 나 혼자만은 포기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이 시기만 넘기면은 또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희망적인 것을 또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생활한 것이지 그냥 오늘 단순히 이렇게 힘들다 그것만 보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힘을 모아